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아프리카 식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남대문 시장에 여기 진미집이라고 닭곰탕으로 유명한 집이 있는데 여기 한번 먹어볼게요. 유명하다 그러더라고요. 한번 가보시죠 여러분. 저 곰탕이랑 고기백반이랑 무슨 차이예요? 고기 나오는데. 아, 따로 나오고 같이 나오고 차이예요? 그럼 고기백반 하나 주세요. 예예. 홍삼이 형은 왜 셔츠만 입어요? 이게 제가 살이 쪄가지고 살이 쪄서 면티 입으면 뭔가 좀 너무 꽉 끼는 느낌이 싫어서요. 이게 좀 널널해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약간 뭔가 좀 이게 좀 긴 팔이 있고 약간 무늬가 없어서 그런지 직장인 같지 않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거 닭곰탕 이렇게 해서. 이거 9,000원이요 이렇게. 대박이다, 대박. 이렇게 국물이 따로 나와요, 이렇게. 이게 8,000원짜리 닭곰탕이 있는데 그거는 같이 나온대요. 이게 섞여져서. 그리고 이거는 고기백반인데, 고기백반 9,000원인데 이거는 이제 따로 나오고요.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국밥으로 치면 따로 국밥이랑 섞어서 나오는 거랑 그 차이죠, 여러분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찍어 먹는 소스가 이렇게 있거든요. 뭐 후추랑 이런 거 넣어도 괜찮은데, 뭐 앞에는 김치 깍두기, 그리고 뭐 마늘,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먹어볼게요, 여러분들. 먹어볼게요, 여러분들. 와. 이게 1인분인데, 닭이, 그리고 약간 이렇게 뭐 약재 같은 거 넣었나 봐. 약간 무리끼리 해요, 닭이. 이런 식으로. 한번 먹어볼게요, 여러분들. 여기 또 이렇게, 여기 이 집만의 양념장이 있나 봐요. 여기 진미집이요. 남대문 진미집. 와. 제가 매운 짬뽕 먹고 나서 속이 좀 속풀이 할 게 필요했는데 너무 좋네요 이거. 이런 식으로 해서 껍데기 부분. 소금에 한번 찍어 먹어볼게요. 아, 누린내 안 납니다, 여러분들. 요 소스도 맛있어, 간장 소스도. 시원하다, 국물도. 여기 보면은 이렇게 약간 터벅살이 있는데 가슴살은 좀 넣어 먹을게요, 여기다가, 국물에다가. 이거 9,000원입니다. 그런 식으로 따로 해주시고, 가슴살, 터벅살은 여기다 넣을게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나머지 약간 이렇게 기름진 부분은 같이 이렇게 먹을게요, 여러분. 다 먹고, 소금 간을 좀 해야 되는데.
TV였지. 옛날부터 킬러. 옛날에는 하버드 킬러였는데. 영원히 이게 되게 많네. 아, 어제는 방송 하루 쉬었습니다, 여러분들. 대신 오늘 두 번 하려고요. 그렇지. 역시나 소금이 모자르구만. 특이하게 마늘에 고추장이 이렇게 있네요. 마늘에 고추장이 이렇게 있네요. 마늘에 고추장. 숟가락 하나 더 쓸게요. 같이 먹는 소금이니까. 아, 이렇게 해서. 아, 이거 뜨거워서 들 수가 없네. 어, 이렇게 해서. 잠시만요. 이렇게. 어, 닭이랑 닭곰탕. 아니, 국물 양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별로 안 짜요, 지금. 딱딱합니다. 오, 시원하다. 네, 닭껍데기. 이게 진짜 맛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아, 잘생겼다고요. 감사합니다. 좀 다른 집이랑 특이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마늘이랑 고추장 넣는 것도 좀 특이하고 약간 이렇게 간장 소스, 어, 이 집만의 소스가 있는 것도 그렇고요. 냄비도 그렇고. 아, 홍삼이 얼굴도 특이하고 인정. 응, 그것도 인정. 아, 영민님 반갑습니다. 고기가 진짜 많아. 이렇게 넣어 먹었는데도 이렇게 듬뿍 있잖아요. 대박. 좀 썰렁하다고? 오늘따라 좀 낮이라서 그런가? 밤에는 요즘에 제가 까딱 잘못하면 채팅창을 못 봐요. 아. 냄비 탐나는데 이거 하나 가져가서 집에서 라면 끓여 먹을 때 먹으라고요. 아, 집에도 이런 거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약간 은색 양은 데는 좀 탐나긴 하네요, 이런 거. 죄송합니다. 먹을 때 채팅창을 잘 못 봐가지고. 국물 좀 들고 마실게요, 여러분들. 와, 국물이 진짜 맛있는 것 같아. 어, 진해요, 진해, 진짜로. 먹방 1인분은 좀 아닌 것 같다고? 아, 요거 먹고 또 저녁에 먹을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근데 다른 거 시키기가 좀 그래요, 여러분들.
곰탕 아니면 고기 백반이라 또. 아, 속이 풀리는 것 같다, 진짜. 진작 올 걸. 누가 추천해줬냐면 제가 검색해서 왔어요. 남대문시장 제가 몇 번째 오는 거긴 하거든요. 한 지금 여기 한 세네 번 온 것 같은데 남대문시장에 먹거리가 많아. 냄비가 엄청 작아 보인다고요? 아, 제가 들고 있으니까. 보라님 반갑습니다. 아린누님 반갑습니다. 아, 저는 아직 덜 먹었는데 진짜 여러분들 이 집은 저 방송 안 해도 다시 와서 꼭 먹을 겁니다. 아이, 난 사과. 저녁에 먹방 해야 되잖아. 아무리 맛있어도 1인분만 먹자. 아,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자제할게요, 여러분들. 아, 하나 더는 좀 생략할게요. 왜냐면 제가 저녁에 또 먹방을 해야 돼서. 아, 곰탕은 8,000원. 제가 먹는 고기 백반 9,000원. 하나 더 먹으라고요? 간단하게 하나 더 먹으라고요? 아니, 하나 더 먹어도 되는데 제가 어저께 몸이 아파서 하루 쉬었잖아요. 겁이 나가지고. 아, 근데 진짜 하나 더 먹고 싶은 맛이다. 너무 맛있다. 아, 진짜 고민되네. 오늘 꼭 1인분만 먹으려고 했거든요. 낮에 어저께 방송을 쉬어서 낮에 잠깐 하려고 킨 거라 가지고. 아, 아, 아닙니다 여러분들. 1인분만 먹을게요 여러분들. 왜냐면 지금 2시인데 어차피 7시에 또 먹을 거예요 밥을. 지금 잠깐 온 거라 가지고 여러분들, 1인분만 먹을게요. 진짜로. 왜냐면 저도 진짜 하나 더 먹고 싶은 생각하고 똑같은데, 어저께 몸이 아팠어가지고 약간 좀 겁이 나네요, 여러분들. 근데, 그거를, 아픈 거 감안하더라도, 진짜, 여러분들. 저 진짜 한 그릇 더 먹고 싶은 그런 맛이에요, 여러분들. 그죠? 어떤 맛인지 아시겠죠? 제가 진짜, 진짜 아픈 것만 아니면 1인분 더 먹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녁에는 뭐 먹을 거 생각해 놓은 거 있긴 있는데, 아, 나 닭곰탕 하나만 더 먹을까? 아, 솔직히 배가 별로 안 불러요. 아, 근데 또 이거 먹으면 또 무리할 것 같은데. 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닭곰탕 하나 먹을까요? 닭곰탕? 이 섞어서 나오는 닭곰탕은 뭐가 다른가?
명분 없이 먹지 말라고. 아, 저 뭐 별 풍선으로 막 움직이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들 즐거움 드릴 수 있다면, 오케이 오케이 한 그릇 더 먹읍시다. 자 여러분들 유튜브 녹화는 어차피 이렇게 해놓고 또 이어가서 하면 되니까 하나 더 먹자 여러분들. 미리 아까 나가신 분들 너무 죄송한데 또 먹읍시다 여러분들. 저기요 이모, 이모 닭곰탕 한 그릇 더 주십시오. 닭곰탕 이거 제가 먹었는 거 고기 백반이잖아요. 이거 말고 닭곰탕, 네 닭곰탕으로 하나 더 주십시오. 아니 근데 솔직히 제가 요즘에 많이 먹어서 위가 늘어나가지고 간의 기별도 안 찹니다. 어차피 간식으로 뭐 하나 사 먹을 것 같아. 그럴 거면 여기 하나 더 먹자 여러분들. 고기가 여기 담겨져 나온대요. 요렇게 해서 먹읍시다 이번에는 여러분들. 김치랑 깍두기는 여기 옆에 좀 놔두고. 약속 안 지켰다고요? 아니 먹으라는 요청들이 또 많아서 여러분들 좀 이해 좀 해주십시오. 아 이렇게 해서 먹을 걸, 이렇게 하면 음식 더 잘 보이잖아. 내가 실수했네. 아 진짜 배가 안 차서 먹는 거야 여러분들. 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원하시잖아. 한 그릇 더 먹을게요 여러분들. 닭곰탕 한 그릇 더 할게요. 어차피 이 기세면은 나가서 남대문 시장에서 호떡 하나 사먹고 찐빵 하나 사먹고 뭐 이럴 것 같아. 어차피 그러고 그거보단 요거 하나 더 먹자 여러분들. 그게 더 낫다. 뭐 호떡이랑 이런 거 먹으면은 기름진 거 지금 먹으면 안 돼. 이게 더 나아 여러분들. 1인분은 좀, 예, 먹방 1인분은 좀 양심이 없었네요. 죄송합니다. 먹방 1인분은 좀 아니었다. 맞다. 내 욕심이었다. 내 욕심이 너무 가해. 1인분만 먹고 방송 분량을 뽑아내려고 하다니. 왔다. 예. 요건 여기 한 번에 치워주시면 안 되나요? 네? 두 그릇 먹은 거 티 좀 내려고요. 아, 네. 예. 아. 이거는 이렇게 같이 나오네, 섞어서. 이렇게. 빨리 나와요, 여기. 잠깐만, 이게 뜨거운데, 아주머니 이거 어떻게 잡는 걸까요? 뜨거운데?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듬뿍 들어있어요. 이모 죄송한데 깍두기 조금만 더 주실 수 있나요? 깍두기. 네 깍두기. 예. 이렇게 해서 한번 봅시다 내용물을. 아 이게 이거는 이렇게 한 번에 담겨져 있어요. 이렇게 따로가 아니라 그러니까 국밥 따로 국밥이랑 그 차이네. 이렇게 한 번에 다 들어있어요 이렇게. 여기가 홍삼이 안 본 사이에 많이 늙었다고요? 고생해서 그런가? 천원 손해라고? 나 뭐 따로 주는 게 또 다를걸요? 뭐 뭐가 다른지 모르겠고 먹을게요. 요거는 8,000원입니다 요거는 이렇게 한꺼번에 같이, 아까는 이렇게 따로 들어있었다면은 여기는 이제 한꺼번에 주는 거예요. 이거 먹어볼게요. 나 한 그릇도 안 먹고 왔으면은 억울할 뻔했다. 이렇게 많이 들어있어요 엄청. 여기도 엄청 많이 들어있어.
국물이 진짜 시원합니다, 여러분들. 아우. 별로 질기고 그렇진 않아요. 소스 맛은 좀 새콤달콤? 달콤은 아니다. 좀 새콤하면서 뭔가 간장이랑 이렇게 들어있는 건데. 나 이게 뭔 맛이지? 간장이랑 식초? 식초 아닌데? 뭐지? 깍두기 먹을게요. 졸업 내년에 합니다, 여러분들. 뭔가 이게 간장이 좀 일반 간장은 아닌 것 같아요. 좀 뜨거우니까 옆 끝을 이걸로 잡고. 맛있어 보인다고 감사합니다. 여기 남대문 거기 있는데요. 남대문 갈치골목 있는데. 네. 소금 타서 간만에 먹을게요. 아, 서울 사시는 분들 먹을 수 있고, 그 시골에서는 올라오셔서 한번 서울 구경할 때 한번 드셔보세요. 근데 맛있어요 여기 진짜. 남대문 시장 놀러 오셨으면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괜찮습니다. 감초. 하나 더 시켰어요, 닭곰탕. 그냥 가려니까 조금 뭔가 좀 허해가지고. 여러분들 근데 정말 죄송한데 추천, 즐겨찾기, 유튜브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 안 되나요? 안 될까요? 아니 왜냐면은 지금 추천이 좀 시청자 수에 비해서 추천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아, 추천 감사합니다. 31살인데 아직 대학교 졸업을 못했어요. 두 그릇 먹는데도 진짜 감동이네요. 남대문시장 김밥집입니다. 남대문시장 김밥집.
아이고 또 별풍선 4개 감사합니다. 서우영 학수장님 먹고 한테 계약 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리액션 원래 어, 이래요. 아, 여러분들, 아, 나, 제가 지금 매니저가 없어서 지금 아프리카 TV 라이브에 지금 채팅창이 날 좀 그렇네요. 네, 그럼 먹방을 제대로 진행을 못한다, 여러분들. 조금만 먹을 때는 좀 사이좋게 좀 지내주세요, 여러분들. 매니저가 없어가지고 아 진짜 너무 맛있는 거 먹고 있는데 아 길을 가다 보면 당연히 아는 척하고 편의점에서 바나나 우유 하나 사드립니다. 8,000원이요. 응, 범프리카 대회 나가는 사람 맞아요. 아우. 아, 국물이 진짜 진국이다, 진국, 여러분들. 아. 밥이 부족한 얼굴이라고요? 아닙니다. 여기서 더 먹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냄비 색깔이 다르네, 이거는. 진짜 근데 양도 많은 것 같아. 제가 두 그릇 먹었는데 배가 부실러. 아 배가 불러요. 제가 웬만해서 요즘에 2인분 어느 식당 가서 2인분 먹어도 제 배를 못 채우거든요. 아 진짜 맛있다. 자 여러분들 두 그릇 먹었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안 먹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녹화는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예, 유튜브 녹화는 여기까지 할게요. 뿅! 감사합니다.